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단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생 융자 빚 때문에 졸업생들의 재정적 부담이 큰 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탑 대학들은 융자를 전적으로 없애는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비리그 대학인 다머스 칼리지는 재정보조 패키지에서 연방 학생 융자와 대학이 제공해온 학생 융자를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졸업 후에 갚아야 하는 융자를 없애고 스칼러십 그랜트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뉴햄프셔주에 위치해 있고 약 4,100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인 다머스는 65가정이 대학에 기부한 8천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활용을 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 여름학기가 시작한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탑 리버럴치 컬리지인 윌리엄스 컬리지는 2022년 5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액 그랜트 재정 보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2년 가을학기부터 시행이 되며 졸업 후에 학생들이 갚아야 할 융자나 일을 해서 학비를 충당하는 워크스터디 없이 현금 그랜트로 재정 보조를 수여함을 뜻한다고 대학 측은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의 마우드 만델 총장은 융자와 캠퍼스의 잡, 여름방학 기간 일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그랜트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윌리엄스 칼리지는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일부 대학의 움직임에 동참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최소한 6개의 대학들이 새로운 노융자 정책을 시행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노융자 정책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융자 재정 보조 패키지란 무엇일까? 노융자, no loan이라는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재정 보조 패키지의 일부로서 학생이 돈을 빌려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심해야 할 몇 가지의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융자 정책은 need-based 재정 보조 수혜 자격이 된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니드베이스란 가정의 수입과 형편상 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원자 가정의 재정 상황이 니드베이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대학이 판단을 할 경우 이 학생은 새 정책에 의해서 확대된 그랜트를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윌리엄스 칼리지의 신입생 547명 가운데 59%가 니드베이스에 따른 재정 보조를 신청을 했으나 44%만 이 같은 재정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대학이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 졸업생 중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결국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노융자 재정 보조 정책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특정 수입의 범주에 해당되는 가정의 학생에게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떤 대학들이 재정 보조 패키지에서 융자를 없앴을까? 윌리엄스 칼리지는 대학이 융자와 워크스터디 의무를 전부 삭제한 최초의 대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없앤 대학으로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융자를 없앤 대학들은 윌리엄스 칼리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뉴저지주의 아이비리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은 지난 2001년 재정보조 프로그램에서 융자를 없앴고 또 이 결정에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 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대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운 대학, 노스웨스턴, 포머나 칼리지 등을 포함해서 대략 20개 대학이 모든 학생에게 노융자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 매체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 75개 이상의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노융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융자 정책을 가진 대학들 중에 상당수는 규모가 작고 합격률이 낮은 명문 사립대학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윌리엄스 칼리지처럼 권위 있는 대학은 워낙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단지 노융자 정책에만 끌려서 원서를 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융자 정책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점차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융자가 포함된 재정 보조를 받아가면서 대학을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스 컬리지가 그랬듯이 더 많은 대학들이 노용자 정책의 움직임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빚 없는 학위 프로그램을 포함한 10년 펀드레이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거대한 공립대학으로서는 커다란 한 발짝을 내디딘 것과 같습니다. 다른 공립대학들이 한정된 노용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가구 소득이나 거주하는 주에 상관이 없이 모든 재학생에 대해서 노용자 정책을 적용하는 첫 번째 공립대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칼리지 역시 2022년 가을학기부터 재정보조 패키지에서 융자를 제거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노융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첫 번째 여자 대학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여름 콜게이트 대학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 재정보조 패키지에서 융자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용자 재정보조라고 해서 학생이 원할 경우에도 캠퍼스에서 일을 못하게 하거나 융자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이 원할 경우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며 융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